한국 영화계에서 핫하다는 여름 성수기가 지나갔지만 한두 편의 영화가 천만 관객을 기록한 이전의 성수기와는 달리 한국 영화의 성적만 두고 본다면 생각보다 아쉬움이 남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나마 밀수가 500만에 가까운 성적을 내면서 흥행에 성공한 모습을 보였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도 350만에 가까운 관객수를 기록했지만 높은 손익분기점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여름 성수기에 개봉한 다수의 한국 영화들이 나름 텐트풀 영화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을 영화임에도 영화의 퀄리티 면에서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영화계는 타겟과 잠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두 편의 영화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은 이런 영화를 잘 만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 한국 영화는 장르 영화의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르 영화란 특정 장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영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화의 특성상 여러 장르가 섞이는 경우가 많은데 장르 영화는 특정 장르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장르 영화는 창의적인 소재와 장르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제작이 가능하며 배우의 연기에 의존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르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클리셰적인 요소도 다수 사용되기에 영화의 이야기 구조를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은 것이 사실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할리우드 영화들과 그 격차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할리우드에서도 장르 영화에는 큰 예산을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할리우드 영화들의 예산은 뭐 한국 영화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 사실이기도 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의 장르 영화가 나름 한국 영화의 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개봉하는 타겟이나 잠에 대한 기대를 하는 이유도 창의적인 소재와 결합된 장르의 힘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배우의 매력들이 돋보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 장르 영화에 기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적은 예산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뭐 앞서 언급한 타겟이나 잠의 경우 대략 100만 관객 정도의 손익분기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 가성비 영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산업적으로 본다면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영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제작사나 배급사의 간섭이 적어지고 감독의 자유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대 자본이 투입되는 영화의 경우 영화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산이 적은 영화의 경우 비교적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도와는 별개로 감독 및 배우, 스태프 개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반영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규모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중소규모의 장르 영화의 경우 감독이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공포 영화가 신입 감독의 등용문이 되는 이유가 이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장르 영화들, 한국 영화계에서는 한 편의 블록버스터 영화보다 다양한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더 많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한국 영화 시장에서 중소규모의 영화들이 가지는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극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OTT에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현재 한국 영화 시장은 수익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전까지 한국 영화는 미국 영화들과는 달리 극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경우 극장이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있고 극장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문화생활로 여겨지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경우 넓은 거실과 걱정 없는 층간소음 때문에 홈시어터가 잘 구비가 되어 있고 매니아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극장이 아닌 2차 시장의 소비도 활발하다는 것이 그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의 경우도 OTT에서 고화질, 고음질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홈시어터 관련 상품을 찾는 사람이 늘었고 오히려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더 편하다는 관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앞으로 한국 영화는 극장 개봉 수익만이 아닌 2차 시장에서의 수익까지 생각을 하는 형태로 서서히 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자, 지금까지 한국 장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제작 기술보다는 감독과 배우의 개인기에 조금 더 의존하게 되는 장르 영화의 특성상 한국에서는 장르 영화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 시장의 주 수입 원인 극장 관람의 측면에서 영화가 관객에게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OTT나 2차 시장에서 공개가 되는 것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화일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것이 그 원인일 수도 있겠죠. 많은 분들이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를 비교하면서 한국 영화보다는 외국 영화가 더 재미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 영화가 더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은 한국 장르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